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의 목각입니다. 감목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부분에 해당하는 일간별 위주의 운세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고 참고 차원에서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력 9월은 절기로는 9월 7일부터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고 10월 8일에 한로 절기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개유월은 정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관인이 모두 들어왔는데 간목 입장에서는 퇴지 환경에 놓이는 기간이 됩니다. 위에 도표를 보시면 추진력을 뜻하는 비겁의 에너지인 이 목의 에너지가 상당히 무력해져 있고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만 굉장히 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개유월 자체가 이제 9월 22일 추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음의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결과를 빠르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결과 빠르게 이룩하는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건강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간목분들에게는 화의 오행입니다. 만질 수는 없어요. 건강은. 그런데 건강이 특히 약한 분들 평상시 어떤 만성질환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연세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 또는 지병이 있다거나 내가 지금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달은 실제로 병원에 갈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기간 이고요. 현금 흐름이 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화토의 에너지 자체가 개유월에서 현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막히는 정체되는 기간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원래 본체가 음의 운동을 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이 증폭된다는 의미는 마음고생을 좀 더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이 잘 안 됩니다. 결정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도 있는 반면에 타인들과 또는 내가 어떤 조직 안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해가 풀리는 달이 될 수 있고요. 또 마음고생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의 어떤 보상 또는 이득 또는 명예를 되찾게 되는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목표 자체가 고르고 저울질하다가 아주 늦게서야 이루게 되는 장점도 이번 달에 겪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또 괜찮은 응원을 받을 수가 있는 흐름이에요. 주변에서 또 실제로 도움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따릅니다. 내가 금전이 좀 힘들어다. 뭐 대출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보증금이 부족한데 어떤 집에 지금 금액을 맞춰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어딘가에 정착부터 하고 볼 일이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금전에 대한 도움이 들어와요. 영역월들 뭔가 급한 어떤 고정비가 있다거나 또는 지출이 예상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힘보다는 타인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전으로 또 이동이 예상이 되는데 합격 과정은 순탄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간목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본인의 눈높이 본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이게 개유기 때문에 유가 바로 결과치거든요. 간목분들이 결국에는 이 유금, 이 신금이 지장간에 있잖아요. 이게 천간에서 만난 게 아니고 지지에서 만났기 때문에 간목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집을 옮기는 부분, 이사. 이사를 하시는 것은 이직과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조심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게 된다거나 이웃이 딱 나와 어떤 상극인 이웃이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사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사는 웬만하면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이직과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사라는 것은 내가 편안한 집에 주거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개유월은 음의 에너지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사를 하시려거든 10월이 나을 수 있어요. 작년 10월달 갑술월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인오술 운동을 하는 술토이고 이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9월에 하실 거면 10월로 약간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판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거나 재판 과정을 겪고 계신다거나 송사라든가 다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나갈 일들이고 그렇게 힘을 빼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음의 달이기 때문에 이겨봤자 내가 억지로 거기에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봤자 마음이 편하지 않는 달이고 정체될 흐름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번 달 그냥 합의점을 찾으시거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너무 힘을 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오해가 풀리는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돋보이려고 하거나 사람 자체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또한 너무 자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점이 좀 더 독특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 개월은 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속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확 이렇게 진행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또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잘 성사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 결정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이번 달. 그러니까 내 사람에 대한 언덕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연인으로 돌아갈까 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또 잘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자격증이나 승진시험 각종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은 쉽지는 않지만 개학원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운이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번 달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있었던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인연이 바뀌는 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고르다가 늦게 내가 이 목표, 목적을 이루게 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개요월에 이 유금을 이제 지지로 만났다는 것은 내가 천간에서는 좀 허덕허덕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헤매는 것처럼 보이고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치로는 유금을 만났기 때문에 정간에 신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지지로 만났기 때문에 목분들께는 어찌됐든 양력 5월 초부터 10월 초까지가 상당히 기억에 남을 만한 달로 인상 깊은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9월 7일에 백로라는 절기가 시작되어서 10월 8일 할로 직전까지 한 달입니다. 개유월은 천간에는 개수라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라고 하는 유금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추진력을 뜻하는 비겁이 상당히 무력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금은 원래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만 굉장히 왕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무토 정제가 힘을 쓰지 못하고 건강과 직결된 상관인 병화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인성의 조력도 받을 수가 없는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 보이죠. 갑진년의 큰 흐름에서 양력 9월은 9월 22일 밤 9시 43분 정도에 또 추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큰 또 절기가 있어요. 봄에는 춘분이 있었다면 가을에는 추분이 있습니다. 이 추분 직전에는 여기 무력하다 하는 병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햇살이 힘이 있었는데 9월 20일 이 밤 9시 43분경부터 해서는 이제 상관과 정제가 조금 더 힘을 잃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속도가 이번 개유월부터는 조금 더 빨라진다. 시간이 빨라지는 흐름으로 을목이 접어들게 됩니다. 전체 흐름이고요. 편관 요금의 영향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어도 을목분들의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을목은 기본적으로 병화를 반깁니다. 그런데 이번 달 전체가 아니라 9월 20일 밤 9시 43분경 이 기점으로부터 해서 병화의 힘이 무력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병화 상관 에너지가 무력해지면서 내가 아플 일이 생기거나 또는 수술을 하게 되는 일도 개인에 따라서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도 유금이 칼이에요. 이 유금이 돈도 되고 칼도 되고 술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날카롭단 말이죠. 완성이 되어 있는 칼을 만난 달이니까 지지의 영향이 크니까 칼로 내가 어떤 특정 종양이라든가 어떤 건강에 해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야 하거나 아니면 약이나 이런 진료 처방을 해도 치료를 해도 시원하게 잘 나지 않는 어떤 만성적인 상황으로 이 질병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적으로는 천간에 편인인 개수를 만났으니까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문서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 사람과 관련되어서 유금 편관의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을목분들에게는 고생이 좀 되어도 고생스러워도 변화가 크고 변동도 커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력 9월달 결과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다가오는 10월 갑술월까지 영향을 받는 일입니다.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번 달은 어찌되었든 운적인 변화가 큰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가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금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제가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개유월의 이유는 이 자체로도 돈도 돼요. 완성만으로 이게 어떻게 돈이 되냐 이렇게 또 따지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관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성이 정제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횡재수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생각지 못한 승진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병화를 끼고 있는 분들이라면 병정화가 있는 분들이라면 명예나 보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직이죠. 이 이직 같은 경우도 을목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돼요. 내가 원하는 곳, 뭐 보수,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출퇴근 거리.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곳으로 이동이 될 수 있고요. 건강 같은 경우는 현재 갑목, 상관, 이 정제, 갑목, 병화, 무토가 무력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눈, 시력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침침해진다거나 또는 머리와 관련된 거, 두통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향년 9월 달에 눈이 아프다거나 침침하다거나 뭐 이명현상이 있다거나 머리와 관계된 어떤 두통, 뭐 치과를 가봐야 하나 이렇게 또 판단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만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너무 무리하게 내시면 안 됩니다. 내 페이스대로 가셔야 되고 늦게 합격운도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재판이나 송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불리한 흐름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때. 그런데 지는 것 같아도 의외의 결과가 이어지고 이게 유금의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갑진년의 진유가 상호작용이 실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는 내가 좀 유리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 결과 같은 경우는 조금 희망을 가져보셔도 되는 상황이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역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개인 운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을목분들은 어쨌든 유리한 상황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체적인 이직운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이 좀 심한 부분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약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를 이직을 했을 때 시험을 쳐야 된다거나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좀 경쟁률이 높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 이런 곳에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따져봤을 때 본인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고정급여를 계속 받는 곳이 있었는데 나의 발전을 위해서 간다. 그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뭐 100% 다 이동이 될 거다라고 받아들이실까 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쟁이 너무 심한 부분은 이 비겁의 역량과 인성의 조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동을 하시더라도 똑같은 돈을 받는 곳으로 가시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이득은 안 되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냥 거기 계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주거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집이 상당히 강해지는 달이기도 해서 이사라는 거는 1인 가구에 한해서 이사를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두 주거지로 옮기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내 고집이 강해진다는 것은 결정이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보증금을 빼서 혹은 이 물건을 매매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새 집으로 옮기는 상황 즉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사를 가는 일반적인 이사라고 한다면 결정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사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달입니다. 연애나 결혼을 꿈꾸시는 또 많은 싱글분들 계시죠. 좀 늦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개요월을 만났다는 의미는 이번 올해 중에서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본인에게는 연애나 결혼운이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합일이 되는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반기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시간이 빨라진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특정 장소에 이번 양력 9월 달에 여러분들이 A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B로 갈 일이 만약에 생겼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래 목적지로 내가 이렇게 A에서 B로 갔는데 일이 생겨서 어떤 사건이 생겨서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올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약 생긴 을목분들이 계시다면 억지로 원래 가려고 했던 이 B로 가지 마세요. 원래 목적지로 갔다가 일이 생겨서 돌아올 일이 생겼을 때는 억지로 다시 가시려고 할 경우에 사건 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장을 뜻하는 에너지가 정화예요. 근데 개요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람의 모든 운들은 하늘에서 관장을 하지만 갑진년이라는 이 해 자체가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 올려서 드러내는 해다 보니까 개요월에 어떤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자신의 운과 관계없이 해당 사고운의 영향을 받으실 확률이 좀 커요. 그래서 을목분들 중에서도 너무 개인 운만 믿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렸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초기 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운세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9월 개유월이 들어왔습니다. 양력으로 9월 7일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0월 8일 한로 절기 직전까지 한 달인데, 천간에는 개수라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유금이라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달인데요. 이 유금은 외부에서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병화를 도와주는 환경이 들어온다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이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무력합니다. 그런데 재성에 해당하는 금 에너지는 상당히 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와 수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목금은 만질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목의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리고 금의 에너지가 이렇게 왕성해진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 개수가, 이 개유월이잖아요. 개수가 지금 하늘천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도표를 보시면 제가 병지 환경에 이 개수가 지금 처해지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재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병화분들이 뭔가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것 같고 기회를 많이 얻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방해 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병화가 뭔가 될듯 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일을 해도 병화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흐름입니다. 손해볼 일이 만약에 일어나, 그렇다면 조만간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몇 배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음의 에너지가 증폭되는 달입니다. 개유월이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가 증폭된다는 것은, 음이라는 것은 쌓이는 것이고 물질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정화가 현재 이 겁재성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라는 것은 정말 수시로 자주 병화분들의 방해 요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잘 될 것처럼 보여준다 하더라도 돈 나갈 일들이 좀 많다, 뺏기는 일도 많다, 나갈 돈이 정해진 고정비로 나갈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위기를 넘기는 돈들이지, 내가 저기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판이 바뀌어가지고 연봉이 한 자리가 늘어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방해도 많지만 도움도 필요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방향이고, 또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만회 회복이 되면서 본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 병화의 운 때문에 이득이 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성이 지금 보시면 이 목의 에너지가 신경을 뜻하는데 무력해지죠. 열이 심한 어떤 질병 상태나 만성질환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성질환자분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주로 열병, 열이나 몸살 이걸 달고 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요. 개인 운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서워요 이런 댓글 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만성질환자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음이라는 것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고혈압,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달 양력 9월, 당연히 추석도 있고 또 추분이라고 하는 9월 20일 기준점이 또 있어요. 이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사를 좀 가야 된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사라면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달에 이사가 있는 분들은 다툼수와 함께 들어오는 이사원입니다. 이 음을 끼고 들어오고 음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금전이 부족해지는 이사가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300만 원 나갈 일이 있었는데 500만 원이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그 과정에서 소소한 돈 나갈 일들이 내 계획보다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잘 만나셔야 되는데 푸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중개인과 다툴 일이 생긴다거나, 가족과 다투는 일이 생긴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이웃과 다투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다툼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 이사는 좀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을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개수는 하늘천을 깔고 있고요. 이번 양력 9월, 2024년 양력 9월 초부터 10월 초 사이
개요월에 내가 회사를 옮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3년 현지 이내 이 원리대로 3년 이상의 운들이 아주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양력 5월 초에서 10월 초 사이에 이직을 가시게 되는 상황에 놓인 병화 일간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새로운 짝을 만나시거나 새로운 분들과 내가 결혼을 꿈꾸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계획성 있고 또 신중한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갑진년의 개유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분들께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유가 술도 돼요. 이번 달은 술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름철은 아니지만 물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홍팥, 신장, 음식 같은 거 잘못 드시면 고장날 수 있는 기간 중 하나죠. 또 다른 사람의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달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은 일반 분들이 아니시고 나보다 어린 사람, 아랫사람, 부하 직원 또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의 도움, 자식도 됩니다.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분들께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승진시험, 자격증시험, 여러가지 진학에 관련된 시험을 준비 중인 또는 그런 시험이 예비되어 있는 병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개유월이기 때문에 실속을 차리게 되는 부분이지 집중이 잘 되는 달은 아니거든요. 서두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달은 속도가 하반기 들어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 경우에는 겨우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웬만큼 안일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자기의 페이스대로 그리고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시고요. 재판이나 송사가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요금은 실속이에요. 개수는 하늘천을 끼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늘은 천지인의 순서대로 어느 정도 시간 확보를 해주어야만 내게 깃발을 들어주는 글자예요. 길게 늘어지고 연장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화분들께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겠지만 변론기일이 언제로 다시 연장이 된다거나 몇 달 뒤로 이 기한 자체가 연장이 된다거나 보류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이나 송사라던가 어떤 지금 내용 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상태라고 한다면 병화분들은 조금 길게 보시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투쟁 자체를 일단 본인들에게 들어오는 이번 달의 운 자체가 소모가 크고 활동이 커 보이고 내 편인 것 같지만 수시로 방해 작업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정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보시면 걸록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내가 먹고 지낼 수 있는 부분은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천에서. 그게 개수의 역할이고요. 요금은 종자이기 때문에 병화분들께는 조금 시간을 벌어다 주는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만났던 정화는 기존 환경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크게 바뀌는 운입니다. 3년 동안 수생목으로 또 나머지 3년 동안 목생화로 양의 운동이 이루어져서 양의 에너지가 꽉 차서 익어 있는 상황입니다. 갈고 닦았던 능력들과 대인관계에서의 매력들이 하반기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업적인 흐름보다는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운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번 달 만난 글자를 보시면 양력으로 9월 7일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돼서 10월 8일 할로 절기 바로 직전까지 한 달입니다. 천간에는 개수라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라는 유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금이 강해지죠. 병화 입장에서는 금이 강해지는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인성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무력해져요. 왜냐하면 금의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금이라는 것도 만질 수 있는 부분이죠. 목금이 지금 보시면 금이 강해지면서 결과물을 좀 더 요구를 받게 돼요.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정화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굉장히 신중해지는 흐름이 되고 웬만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깐깐해지는 흐름이 됩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과 사고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하자면 정화분들은 이번 9월달에 이 개요월에 자신감을 잃지 마시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다고 외부에
표현을 하시되 싫은 건 싫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깎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거. 자신감 꼭 가지세요. 왜냐하면 이번 달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양보를 한다거나 필요 없는 모성애를 부리지 않는 달이기 때문에 내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습니다. 신중해지고 깐깐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계획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중해지기 때문에 실천력이 떨어지는 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잘할 수 있는 면접, 잘할 수 있는 시험, 또 잘할 수 있는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줄 만한 어떤 기회가 다가왔을 때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루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미적미적 간만 보다가 그냥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어떤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과거의 어떤 잘못에 휩쓸려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난 굉장히 오랫동안의 재판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돈과 이 노력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돈도 나가고 내 시간도 뺏고 뺏기고 이런 상황일 텐데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밀고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기가 힘들 수 있어요. 거의 6년 정도가 지금 정화분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오셨던 분도 계시고 환경이 너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곁에 있었던 친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물갈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진년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쨌든 간에 운 자체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바뀌게 되면 이 흐름을 내가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 나에 대한 이 제어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휩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달이거든요. 다음 10월 달 오기 전에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짓고 이 올 한 해는 6년 동안 6, 7년 정도의 운을 마무리를 하는 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병원에서의 의료 사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여행은 되도록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방향에서 금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목화가 불리해진다는 것은 마무리를 짓는 운이기 때문에 동쪽과 북쪽 방향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가실 때 또 실제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수술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수술운도 생길 수 있고 또 큰 병원에 내가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관이 어쨌든 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편관편제 들어왔잖아요. 금이 강해지니까 대부분의 정화들은 건강을 조심하셔야 하시고 그리고 회사를 지금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낮춰서 가시는 거는 괜찮아요. 뭐 하는 일은 똑같지만 직장만 바꾸시는 것도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고만고만한 회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자리가 금방금방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시는 일을 내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각자의 운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포지션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고요. 거주지를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번 달은 현금을 지키기 위한 이 매매운도 나쁘지 않고 또 좋아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 같은 경우는 방향이 각자의 물론 입장이 있겠지만 서쪽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금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주변에서의 도움이 실제로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대출 나올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이사의 일련적인 금전적인 부분이나 본인이 좀 겁을 먹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방향들이 전문인들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결혼운도 사실 들어와 있어요. 일부 미혼분들 상황이긴 하지만 결혼이나 연애운도 괜찮거든요.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이번 개이월 정화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결혼운도 들어와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또 썸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 시험운이에요. 이번 양력 9월 달에 각자의 물론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큰 시험이 있다. 자격증 시험부터 해서 내 직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주 큰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노력하시면 합격 권한에 들어갈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딱 두 가지 있어요. 의료사고, 사고운, 여행 불리하다는 거. 이게 이제 움직임이 커지기 바로 직전 해이기도 하고 운이 마무리를 짓는 양력 9월 달 운이기도 해서 양력 10월 달부터는 을사년에 운이 조금씩 더 들어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운 중에서 보시면 지금 식상관과 또 비겁의 이 에너지들이 인덕이 크게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운되어 있으시고 관성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성과 인성만 지금 큰 지금 비교가 되실 텐데 인성이 일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력해지잖아요.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재성에 대한 금의 에너지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상관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성 운동이라 이번 달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조금 신중해지실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활동도 그렇지만 내 것이 일단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회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도움이 실제로 들어오고 운 자체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내 매력이 이제 드러나요. 내 매력이 드러나고 너무 어떤 실수 때문에 지적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또 자신감을 잃지 않으신다면 정화분들 이번 달은 아주 괜찮은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만 조금 살펴보시고 나의 재능이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사업을 펼친다거나 무리수를 둘 만한 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9월 개유월이 들어왔습니다. 9월 7일 양력으로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0월 8일에 한로 절기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인데요. 음의 에너지가 천간 지지에 증폭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조화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의 에너지가 그게 재미가 없어요. 관성에 대한 이 목의 에너지도 상당히 무력 합니다. 그런데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만 굉장히 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설수나 주변의 변동 등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시는데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인덕에서는 바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적으로는 급한 불을 끄거나 큰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수익이 제법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왕성해지니까 일반적인 일이 아닌 예외적으로 정상 범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겉으로는 개수답게 활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무토 입장에서. 하지만 이번 달은 이 유금의 결과대로 이 유금의 결과답게 실속을 따지게 되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게 움직인다는 뜻은 눈에 드러나지 않게 눈에 좀 덜 뜨이게 활동을 소심하게 할수록 무토 입장에서는 현명하고 안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건강 같은 경우에는 목은 신경을 뜻해요.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인데 얼굴 아주 중요하죠. 눈, 코, 입, 귀 다 모여 있잖아요. 이 얼굴을 안면이라고 합니다. 이 안면에서 이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뻣뻣하다던가 왼쪽이 얼얼하다던가 이런 안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의 어떤 마비, 신경 증상, 치통도 포함이 됩니다. 이가 찌릿찌릿해요. 그러니까 치통 또는 귀가 좀 아파요. 뭐 이석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귀 통증, 눈 이런 안면에 대한 부분부터 눈, 코, 에 대한 코, 귀, 입까지 모두 포함해서 안면에 대한 증상들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내가 좀 불편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무토분들은 스트레스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계획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오히려 느슨하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한 달이에요. 금전은 원래의 범주대로 균형을 찾아가는 달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시면 좋지 않습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양력 9월에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좀 기다림이 많아지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늦게 이루어지는데 주변의 도움이 당연히 있고요. 기다림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조율이 잘 안 돼서 잠시 어디에 짐을 맡겨놔야 한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좀 늦춰서 이사를 가는 방향으로 다시 조율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송사가 진행이 되어 있거나 그럴 예정인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무토분들은 이 음의 에너지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위한 속도전의 한 달이거든요. 어렵고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님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이 시기가 바로 이번 달입니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자격증 등 본인들의 여러 목적에 해당하는 시험은 또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시험은 이번 달 특히 노력을 하시게 될 경우 몇 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시험 잘 응하시면 되고요. 회사를 옮기는 이직운 같은 경우에는 작게 생각하실수록 작게 활동하실수록 유리하다고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직도 역시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 경우는 좀 어렵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벌어 놓으시고 내년을 기약을 하시거나 좀 더 기다려 보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연애나 결혼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는 무토의 미래에 해당이 돼요. 기댈 수 있는 미래가 되고 씨앗을 위한, 씨앗은 유금이거든요. 이 종자, 씨앗을 위한 칠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애 흐름 자체가, 연애나 결혼을 위한 준비 자체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개인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개인운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건 그냥 무토 일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삼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있습니다. 안면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아까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장소나 내가 출장이나 업무를 하시다가 눈에 뜨이지 않게 작게 이루는 달이기 때문에 활동을 좀 소심하게 하실수록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체 특정 부위 중에서 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체, 특히 발, 안면과 관련 없는 드러나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은 발이 하체와 관련된 사고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킥보드를 탄다거나 또는 어떤 등산 활동을 하신다거나 레저 스포츠 등을 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으실 때 안면뿐만이 아니라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이 신경과 관련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금에 해당하는 다리, 다칠 수 있는 운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간단하게 제가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활동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i, Jay. 기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유월 9월 운세는 양력으로 9월 7일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0월 8일 한로라는 절기 직전까지 한 달을 의미합니다. 천간에는 개수라는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유금이라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위에 도표를 보시면 관성이 굉장히 무력하고 식상은 굉장히 왕성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희비가 조금 나뉘는데 그래도 좀 유리한 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전반적으로 좋다 안 좋다로 이야기 드리긴 좀 애매한 상황인데 무조건 좋다고도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기토일간이지만 재성이 우선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드러난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재성이 상승하기는 상승하거든요. 이 음의 에너지로 펼쳐지니까요. 그런데 식상의 힘이 굉장히 왕성해서 이 재성이 불안정해도 같이 커지고 또 기토에게는 식상의 확장 자체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음의 에너지가 천간지지에 크게 드러나고 9월 22일에는 추분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들어오거든요. 이 추분 기점에서 더 음의 에너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회라던가 활동성, 또 기토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보상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흐름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인관계 에서의 혜택, 이득을 본다는 거, 귀인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인의 무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또 중요한 금전, 이 금전은 시간이 가면서 분명히 회복되는 흐름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을의 결실을 이 유금에서 기토가 오롯하게 받아야 되는데 갑진년에서 움직이는 하반기의 운이기 때문에 기존의 큰 판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회복되는 흐름은 맞습니다. 분명히 금전에 대한 이득은 상승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정도의 힘을 갖추지는 못한다. 뭐 갑자기 뭐 복권을 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복권 당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다거나 뭐 연봉에서 숫자가 한 자리가 더 늘어날 정도라든가 대박이 터진다거나 매출이 갑자기 확 상승이 또 일어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정도, 본가금 내고 고정비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정도, 그 정도는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도 이게 오히려 건강에서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오래된 질병들, 오래된 질환들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됩니다. 주로 안, 그리고 여러분들 호흡기 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회복세로 들어선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거주지 이동 때문에 1년 이상 고통받으셨던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이사는 좀 더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만한 부분이 이 하반기 들어서 내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유월이기 때문에 해외 운도 같이 겸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운 있습니다. 기토분들 중에서 유학을 꿈꾸고 계신다거나 그동안 해외운이 좀 막혀 있었던 분들은 이 개유월, 갑진년의 개유월에서 이동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 또 궁금하실 수 있죠. 네, 이번 달은 마음의 결정이 잘 되지 않는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망설이게 되고 저울질을 하게 되고 걸리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기회를 오히려 이렇게 놓칠 수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오히려 지금은 기존에 계신 곳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벌어보신다거나 아예 그냥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목표가 뚜렷할 경우에는 될 듯 될 듯해도 잘 안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번 개유월입니다. 기토분들 실력 있어요. 실력은 있지만 이 운이 아직까지는 하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갑진년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개유월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일러요. 그래서 이직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재판이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송사 이 부분은 지금 음의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만져지는 거 확실한 결과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불리한 흐름이 많습니다. 개인운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따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죠. 자격증 시험부터 해서 취직과 관계된 승진 시험 등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합격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정 장소에 대한 사고 또는 내가 혹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개인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달만큼은 기토분들이 조금 내가 잘 풀려도 아닌 것처럼 내가 뭔가 대비를 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말 그대로 조용히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을 모으고자 한다거나 뭐 파티를 해본다거나 어떤 큰 모임을 기획을 한다거나 다른 때 하셔도 되는데 꼭 나의 외로움 때문에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몰입을 해버려서 기토분들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을 모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계시는 것이 좋아요. 대인관계에서 굴곡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점점 늘어나는 것도 많고 기토분들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개유월만큼은 양력 9월만큼은 조금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기토분들께 마이너스를 조금 더 줄이고자 할 수 있는 개운법 중 하나이고요.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안 해봤던 것들 청소도 하시고 내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유월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지저분한 것들도 이 음의 운동이 증폭되는 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기토분들은 좀 실리적인 것 내 환경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유월은 양력 9월 7일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0월 8일 한로 직전까지 들어오는 한 달의 운입니다. 천간에는 상관계수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인 유금이 들어왔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크게 무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힘들이 거의 불안정한데 이 비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만 굉장히 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쨌든 재관 목화가 쭈그러들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쉽지 않은 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의 에너지가 크게 증폭이 되는 달이고요. 신금 겁재가 굉장히 왕성해지죠. 그래서 돈 나갈 곳도 사실 많고 크게 벌어도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있는 금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또한 이 식상인 수에너지가 불안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천간으로 계수라고 하는 상관이 떠 있지만 건강 불안이 유금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디션 난조도 예상이 되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기 조심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양력 9월은 개수라는 이 천간 에너지는 경금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겁재성은 사람들과 다툼, 갈등, 싸울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건강 같은 경우는 피로가 굉장히 늘어나는
되는 달이거든요. 목화가 다운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겠지. 기존대로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시다가는 신경과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회사를 옮기는 이직운 같은 경우에는 안 해봤던 일들, 완전히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종 변경을 하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업종 안에서 내가 전혀 새로운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투입이 가능해진다거나 이런 새로운 환경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커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양력 9월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하반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다만 이사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되든 단독주택이 되든 이사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전세, 월세 이 성사가 어떤 방해 자격 때문에 방해 작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성사가 늦어지거나 성사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오류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소를 하시거나 어떤 변동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달 안에. 그리고 송사나 재판이 걸려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미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송사에 끌려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이번 달만큼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누군가와의 송사, 뭐 내용 증명이 오고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개인 운에 따라서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일간만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월지를 지금 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월의 기둥을 제가 월간 월지를 같이 해서 월주라고 부르는데 이 월을 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간 중심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재미삼아서 들어주시고요.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는 이게 음의 영역인데 그 다음 달 오는 게 갑술 월이기 때문에 이제 양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금은 더군다나 다음 목을 향한 시종자를 불러오는 씨앗이기 때문에 과거의 연인과 재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기대고 있었던 사람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유리한 사랑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달이 바로 이번 양력 9월 개요월입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승진 시험, 자격증 시험, 뭐 대입 시험 많으실 텐데요. 내가 지망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시험 종목일 이 변동운이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망지를 바꾸거나 과목을 바꾼다거나 이 대상 자체를 내가 변화를 시키면 합격운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건분들은 즉 변화를 주면 변경을 했을 때 합격운이 한층 더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다툼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다툴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건분들 전체적으로 내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안에 굉장히 철저해야 됩니다. 내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을 모르는 사람을 돕지 마십시오. 선의에 의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도리어 본인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왕지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작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50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경건분들께 유리한 운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길흉으로만 나눠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목화가 쪼그러들었기 때문에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관이 명관이고 원래 있던 곳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이제 신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9월 7일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0월 8일 할로 직전까지 한 달입니다. 개요월은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음의 운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상단의 도표를 보시면 비겁의 에너지인 금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죠. 왕성해진 달이고 나머지 중에서 이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상당히 무력해진 상황입니다. 목금은 모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화수의 에너지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고집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갑진년은 이 진토라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이 진토가 신금 입장에서는 매금이라고 해서 토의 성질 때문에 이 신금분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시기입니다. 개수는 크게 봤을 때 이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차가운 이슬로 이제 천간에 글자가 떴어요. 이번 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이슬을
맡고 있는 기운 없는 상황으로 비춰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 결과는 이 필요한 기회를 잡게 되거나 요금 때문에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원래 음해 운동을 하는 신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유월 자체가 이 추분이라고 하는 9월 20일쯤 추분이 들어오는데 춘분과 추분 기준으로 해서 추위와 더위가 크게 나눠집니다. 더 추워진다는 얘기고요. 이 추분 기준으로 해서 더 음해 에너지가 증폭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크게 다운될 수 있으니까 여성분들 건강관리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관성과 인성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작은 일들이 하나게 별것 아닌 일들이 일어나서 과하게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과의 사이가 다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추진력과 고집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계신 직장인분들은 퇴사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고 또 기존에 내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환경에서 독립을 하고 싶은 열망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금전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천천히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금전운은 괜찮은 편이고 올해 상반기 굉장히 여러 일간 중에서 가장 힘드셨던 일간이 아닌가 싶은 게 바로 신금이고요. 계절을 떠나서 재판이나 송사가 지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있었다거나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상대편도 그렇지만 본인도 그렇게 유리한 흐름은 아니에요. 양쪽 다 손해가 커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문가분과 잘 상의하셔서 되도록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실 거고요. 내 짝을 올해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생각했던 인연을 소중하게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 불안정한 흐름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는 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 내가 생각했던 첫사랑, 예전 인연, 내가 알고 있었던 상황들로 다시 되돌아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어지럽게 때문에 되도록 속상한 것도 표현하실 줄 아셔야 되고 화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도록 표현하십시오. 참으시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번 달 특히 개요월에는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강하게 표현을 하셔야 상대방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본인에게 좀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가까운 사이, 가족, 배우자, 연인, 또 회사 동료가 되겠죠. 상사라든가 이런 가까운 사이끼리 더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 여기에 대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또 다툴 수도 있고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 가까운 사이끼리 서로 다툴 수가 있고 이웃사람과 어떤 층간소음 때문에 또 심하게 다툴 수도 있어요. 작은 일이 확대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또 회사를 옮기고 싶다. 이번 달 추석 전으로 해서 내가 꼭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옮기시는 게 좋아요. 분리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이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지만 연봉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내가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이게 손해가 일어날 수가 있고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크게 또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직은 웬만하면 좀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가실 수는 있어요. 이미 뭐 날짜도 다 정해져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운은 당연히 상담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이사를 가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사는 가실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손해를 떠안고 가야 할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이 개유월이 위아래로 모두 음에 이 이슬이 팽창이 되어 있고 아래로는 신금에 이 뜻을 계승한 환경이기 때문에 합치는 이 답답한 진토가 어느 정도 많이 치워진 흐름이 있고 또 마무리가 되는 달이기는 하지만 이번 달은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마무리의 운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보내놓고 나시면 10월 갑수로부터는 조금씩 시간이 더더더 빨라질 것이고 지금분들께는 좀 더 희망적인 부분들이 열려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고 편안하게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eah.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9월 7일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0월 8일 한로 직전까지 한 달입니다. 천간에는 계수라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유금이라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인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인 이 목의 에너지가 무력해지고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만 상당히 왕성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임수를 볼 때
때에는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너무 오버한다, 너무 과하게 행동한다거나 이게 모든 것이 튀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래로 흐르는 이 환경은 임수가 실속을 차리기보다 자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 이번 달입니다. 자중해라는 뜻은 내가 의도하는 것들이 아직 시기상조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고 싶은 와중에도 내 실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 있어요.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니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다가온 사람들 중에서 즉 주변인이죠. 이 개유월 동안 미래를 위해서 뭔가 몰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비밀리에 진행 중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적을 보고 싶어하는 일들은 환경의 속도는 상당히 빨리 흘러가지만 내 눈앞에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는 상당히 답답한 달이 될 수 있어요. 이 금수가 지금 개유월 동안 상당히 왕성해져 있고요. 음이 굉장히 강해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일이 또 진행되고 있고 내 사람들의 일도 내가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유금은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는 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앞으로를 대비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들에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한 쪽으로 알려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소문, 우설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제어가 잘 안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달 식상 목의 에너지가 또 무력하죠. 그래서 여성분들께는 자식과 관련되어서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이 계획들이 무산되는 취소되고 캔슬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불안도 이 식상이 무력하기 때문에 이번 달 내내 고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혹시 이번 달 내가 전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일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제안을 받는다거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인성의 축복의 달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누군가의 밑에서 지금 실질적인 장사를 한다거나 이 매출을 지금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개월에 사업의 확장, 매출의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았던 횡재수도 소수에 의해서 큰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장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건강에서는 상체와 하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음이 증폭된다는 뜻은 하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그런 것이 아니라 곧 회복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오는 것이 양이 운동을 하는 갑술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자격증 시험이나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학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양력 9월 같은 경우에 추석도 지금 끼어 있어요. 또 추분이라고 하는 9월 22일에 절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성적이 또 집중력이 내 마음처럼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보류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계획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 지체되는 흐름이 있어요. 학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연되고 보류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재판이나 송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임수 입장에서 송사의 결과는 불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달 추석 끼고 이사를 지금 앞두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사를 가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잘 맞지 않다거나 또는 보류해야 되는 어떤 연달아서 두 번에 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개수는 폭발하게 되는 겁재성을 또 가지고 있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실제 이 겁재성은 이번 달에 병지 환경에 놓이기도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날짜 조율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는 상대방에게 맞춘다거나 내가 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내해야 되는 일들, 참아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욕심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고자 했을 뿐인데 이게 성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되어 있고 그냥 출근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9월 이전에 못 박아놨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변동이 생겨서 그 변동에 억지로 나의 상황을 맞춰야 되는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첫 출근하는 중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직군도 끝까지 안심을 하기는 좀 이릅니다. 연애나 결혼운에 관해서는 본인의 마음이 강해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애정의 어떤 왜곡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두고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던 중인데도 상대방이 예전 연인이나 새로운 연인에게 흔들리거나 바람을 피운
쫓겨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이미 안정된 가정을 일구고 계신 분들도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서 외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되도록이면 본인의 능력이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좋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몰래 나 모르게 일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서 내 의도가 너무 욕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지는 달이므로 기대가 높아지면 실망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만큼 수치가 높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건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용조용히 참을성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말씀드리려고 진행했고요. 이번 달 잘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이제 개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9월 7일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0월 8일 한로 절기 직전까지 진행되는 한 달입니다. 개유월은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 안에서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인 가을이죠. 개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바빠지고 이 비견 편인을 만났다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운이 바로 천간이에요. 그래서 바빠져 보이고 욕심이 많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도표를 보시면은 식상이 굉장히 무력하죠. 또 인성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일간이 개수인 사람들은 지지의 이 인성인 편인인 유금을 만났을 때 나팔 수 있는 달입니다. 식상이 무력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또한 자신의 능력 발휘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개유월이라고 하는 이 달 자체가 개수에게는 금전, 또 활발한 활동,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의미인데 이런 기술의 통로를 열어주는 글자도 되지만 이번 달 하순쯤에 활동을 뜻하는 이 화의 에너지가 정체되는 흐름을 겪게 됩니다. 재성이 되는 셈이죠. 이 화가 정체가 되면서 이 화수는 화와 수라는 오행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행 중에서 목과 금은 시작하고 또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적인 만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이 이제 왔다는 것은 내가 만질 수 있는 시기를 이제 얻었다라는 것이니까 무작정 금이 인성이니까 문서운이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단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금이 인성이니까 문서운이 지지로 들어왔다고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현금 조달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개수 입장에서는 또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조금 비유를 좀 더 드리자면 취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겨서 어떤 방해 요소가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나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진행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번 달에 취소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위협 또는 어떤 계약 이런 것들이 원위치가 되거나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개수 비견은 나와 가까운 가족 또는 주변인들을 의미를 해요. 가족, 뭐 동료, 배우자 또는 주변 사람들. 그렇다면 누군가의 빚,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빚 또는 카드 금액, 결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대신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가족이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부담을 내가 감당하게 되고 내가 해결해 주게 되어서 누군가의 일이 내 원래 계획을 오류를 하게 만들고 또는 나의 계획을 수정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방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금전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해질 수가 있겠죠. 또 현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에게는 하반기 들면서 이 식상 목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정체가 되기 때문에 주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건강적으로 염증 그리고 이 순환이 이제 문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몸의 여과 기능들, 필터링하는 기능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소변을 보는 방광 또는 요도에 대한 염증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몸이 좀 잘 붓는다더라 또는 이제 샤워를 하는데 특정 부위에 겨드랑이라든가 이런 림프선 쪽이 좀 많이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병원을 제깍제깍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개요월은 그래도 오히려 예측치 못한 어떤 사고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식상이 이제 정체된다는 것은 하반기 들면서 양력 8월부터 속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빨라지는 흐름이 상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면서 이게 결과로 넘어가면서 개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글자를 천간에 만났다는 뜻은 이 전체적으로 나에게 집중이 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에너지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수시로 나를 체크해주는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의 어떤 인기라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안 좋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본인의 사생활이 없어지는 그런 흐름도 될 수가 있어요. 귀찮은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가족들이 수시로 나를 곰곰이 한다거나 그리고 현재 연인을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싱글인 분들은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이사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집을 선택하고 가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거주지 이사 같은 경우는 문서를 정말 전문가를 끼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고 있었던 거,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 여기서 사기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꼭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이직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좀 선택장애처럼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갈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후회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다 싶으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재판에 걸려 있거나 누군가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송사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방해와 오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천간에 비견이 떠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결과는 이 유금이 갑진년의 이 진과 서로 지금 금의 이 인성의 국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의 방해와 오해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월 하순으로 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한 달의 흐름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